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대북 단체 가운데 하나인 민화협이라고 있습니다. 이 민화협이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면서 지자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김홍걸 전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의원도 연루돼 있어서 지금 계좌를 살펴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지자체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그래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은 바 있는 민화협까지도 이렇게 북한에 지원한다고 해놔놓고 그걸 유용했다. 자, 이게 지금 유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 단체들 각급 이 유관 단체들이 지원을 정부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해놔놓고 엉뚱한 곳에 돈을 쓰고 있다 하는 거. 자, 이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얼마나 썩어 빠지는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대북 지원 단체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이 민화협의회로 합니다. 범국민협의회. 북한에 생필품을 보내겠다면서 지자체로 받은 수억 원의 보조금을 유예한 혐의로 사정당국의 수사 대상이 오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2019년부터 2020년 민화협이 전남 도로부터 지원받은 5억 원을 유용했다는 혐의가 포착돼서 수사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5억 원. 여권과 사정당국에 따르면 민화협은 당시 A업체와 북한 주민에게 소금을 보내주기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에는 전남도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소금 구매 비용은 4억 5천만 원에 운송비와 그리고 보관비가 5천만 원가량 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A업체는 대금을 받은 뒤에 소금 구입 영수증을 민화협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소금을 창고로 나르고 보관하는 사진도 파일 형태로 제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업체는 실제로 소금을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민화협도 이 업체가 실제 소금을 구입했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A업체는 1990년대 말부터 남북 민간 교류 창구 역할을 했고 다수의 옛 민주당 인사들과 연관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민화협과 민화협 전 대표인 무소속의 김홍걸 의원 그리고 하청업자 관계자들의 계좌 등을 지금 사정당국이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권 관계자는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 북한에 지원해 주려고 하는 이런 명목으로 돈을 받아 놓고 그걸 중간에서 가로채워 버렸다 하는 것은 지난번에 이 정의연의 윤미향이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해 주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국가로부터 지원 받아 놓고 그걸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횡령했다 하는 혐의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 또 일제 강조 징용 당했다고 하는 우리 피해자들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단체가 거기 판결금이 나오면 20%를 내놔라 이렇게 했던 것과 똑같은 형태가 아닌가. 정말 양심도 없는 세력이 곳곳에서 판을 치고 있다 하는 생각입니다. 자, 민화협을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2019년도에 당시 대표인 김홍걸이 사무처장을 1년에 3차례 교체해서 민화협을 사유화했다 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 김대중의 삼남 중에 막내인 김홍걸은 2017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민화협 대표를 맡았고 지난 총선 민주당의 위성정장인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이후에 민주당 소속이 되었지만 2020년 9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당에서 제명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민형배와 함께 김홍걸 복당을 결정했습니다. 자, 김홍걸의 복당은 오는 9일날 당무위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데 자, 이 민화협이 뭘까? 민화협. 이 민화협은 우선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던 1998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자, 민족 화해와 통일 준비를 위해서 협의체로 창설됐다고 하는데 통일 문제에 대해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북한과 화해 협력, 평화를 실현해서 민족 번영을 이루어 나간다. 요걸 가치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2021년 8월 달에는 북한에 평화의 쌀을 보내자면서 53만 톤 조성에 필요한 성금 3천억 원 모금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주권자 전국 회의와 함께 10개 정도 단체가 연합해서 한반도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평화의 쌀 나눠주기 추진위원회를 발족했고 대북 쌀 나눔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행사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 민화협은 초대 회장은 황강옥, 2대는 강만길, 3대는 한환상, 그 다음에 이돈명, 이수성, 정세현, 김덕룡, 홍사덕, 김홍걸, 그리고 이종걸, 10대 이종걸이 맡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근데 이 김홍걸의 민화협 사유화 현상. 여기 보면 본인이 여기 들어오고 난 뒤부터는 자, 민화협 내부에서 갈등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김홍걸 단체 운영의 문제를 제기하는 규탄문까지 돌았다고 합니다. 규탄문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민화협은 김홍걸이가 이 대표를 맡고 난 이후에 2017년부터입니다. 12월 당시에 이 김홍걸이 온 것도 굉장히 파급적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홍걸이가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원로급 인사도 아닌데, 그런데 여기 대표 맡는 것 자체가 일각에선 자격이 되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것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안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상당수 인사를 대부분 교체를 해버렸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다 씹었다 해서 이 사적인 관계가 됐고, 사적 논란이 일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그 안에 여기 회계 처리가 무슨 불투명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자, 그 김홍걸 대표로부터 사무처장직을 약속받고 채용됐다고 하는 인사는 직무대행으로 일하다가 제대로 된 절차 없이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하면서 해고가 채 이루어지기 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민주당 당직자 출신이 새 사무처장으로 왔다. 이렇게 폭로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민화협은 그동안 많은 문제를 있었다는 겁니다. 2018년 11월 달에 금강산에서 열렸던 남북 민화협 상봉대회, 거기 위해서 이제 방북을 했는데, 당시 방북 인원 중에 민화협에 초청할 수 있는 160여 명의 회원 단체 다수가 배제되고, 오히려 김홍걸이 사적으로 아는 이 지인들을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부적으로 많은 반발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운영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많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남북 교류 사업에 개인적인 친소 관계 중심을 뭐 지원한다. 석연치 않은 비용 지출이 많다. 또 특정 업체의 특혜성 수익 계약이 많다. 뭐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소금값 5억 원이 사라졌다. 소금값. 그러니까 소금을 사가지고 북한에 도와준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사라졌다고 하는 거 보면 여기도 그동안 많은 내부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도와준다 해놓고 그 돈마저 만약에 횡령했다면, 자,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이 또 있을까? 자, 여기에 김홍걸이가 또 연루됐다고 하니까 이 사건을 수사를 해보면 김홍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시민단체나 또는 민간단체, 뭐 이런 단체들이 재단을 만들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가 지금 온통 다 대부분 보니까 돈을 빼내고 본래 목적과 다르게 쓰고, 이렇게 해서 심각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있더라.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대대적으로 지금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민화협도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자, 대북 단체까지도 이렇게 북한을 도와준다 해놓고 만약에 빼돌렸다고 하면은, 자, 북한 사람들의 탈북자들이 뭐라고 할까?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게 진보 세력들의 민낯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